멀리 있는 약간 노을이라고 생각했을 때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살짝 칠해주고, 이렇게 색이 있고 색이 없는 약간 그런 거라면은 색이 있는 거를 먼저 이렇게 살짝 분위기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화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백붓이에요. 뭐 그런 걸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색만 하면은 좀 그림이 단조로우니까 여기서는 색 변화를 이렇게 살짝 주면 재밌겠죠? 이런 걸할때 조금 이게 이제 힘들면은 수채화 전용 붓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구름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거, 이게 수채화 전용 붓이에요. 보통 붓하고 좀 달라요. 붓이 조금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이 좀 다르고요. 문제는 좀 비싸죠. 저런 거라면. 노을이 살짝 비치는 부분은 너무 깔끔하게 안 칠하셔도 돼요. 이런 거할 때. 그러니까 수채화는 물을 많이 써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섞이는 맛이 있어가지고 초반에 이렇게 초벌을 칠할 때 너무 막 정교하게 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틀리면 말지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을 그릴 거예요. 위는 하늘이고 밑에는 호수가 뭐 그런 데고. 그러니까 물의 약간 질감이나 그런 것들을 살짝 표현을 하면은 나중에 좀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종이 이거 우는 거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요, 대부분. 종이는 당연히 울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게 위에서 찍어서 그렇지 되게 많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수채화를 할 때는 약간 수채화 전용지에다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죠. 뭐 수채화 물만 내기도 좀더 편하고, 우는 것도 조금 더 일반 종이랑은 좀 다르니까. 근데 수채화 종이를 쓴다고 해서 아예 안 울진 않아요. 이게 좀 좋은 종이는 약간 마르고 나서 이게 좀 원상복귀로 좀 회복되는 게좀 다르긴 하죠. 뭐 그래서 비싼 종이를 쓰는 거예요, 수채화 종이지. 지금 제가 쓰는 거는 파브리아노 300g짜리. 그거가 한 3절인데 하나에 한 4,500원 정도 할 거예요. 화방 가서 그냥 수채화 전용지 주세요 하면은 아마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평선을 그릴 때 보통 보면은 뭐꼭 그렇게 법칙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종이를 위에서 3등분을 했을 때 하나, 둘, 셋, 셋으로 했을 때 밑에서 한 3분의 1 정도의 지점, 여기에서 땅을 그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바다의 시작점을 그린다거나, 여긴 바다고 뭐 여긴 하늘이고, 혹은 여긴 땅이고 뭐 하늘이고, 한 여기쯤으로 잡으면 뭐 되겠네요. 보면은 땅도 그리고 뭐 초가집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리를 또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각자 개성껏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뭘 그리냐, 뭘 그리죠? 먼저 땅을 그려야겠죠? 땅. 아, 이쯤에다가 뭔가 이런 걸 그릴 때 너무 이게 뒤에까지 선명하게 잡으면 조금 너무 경직된 느낌이 있으니까 뒷부분은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붓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이렇게 뭔가 풀어줄 때는. 근데 문제는 좀 비싸요, 이런 거. 수채화 전용 붓이 일반 붓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저는 아직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국산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정이 좋아지면은 비싼 거 사야죠. 그전까지는 국산으로 이렇게 느낌을 내요. 뒷부분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니까 화면에서 가장 중앙 부분, 그런 데를 좀 선명하게 잡고, 나머지 이제 외곽 부분은 은은하게 뭔가 배경색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섞이게. 자, 그리고 땅을 그렸으니까 이제 뒷부분에서 저 멀리 있는 약간 산, 나무 걔들을 그리겠습니다. 연하게. 오유, 너무 큰데? 자, 뒤에 있는 나무나 뭐 산을 하든 뭐 건물을 하든 뭐 이런 거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외곽의 형태예요. 외곽의 형태는 최대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풀리는 데는 너무 선명하게 잡는 게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얘만 있으면 좀 썰렁하니까 옆에 친구도 좀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밑에 또 자연스럽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앞에 좀 이제 작은 애들이 있으면은 이제 좀 크게. 뭐든지 이런 거할 때는 이게 물체, 뭐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외곽 형태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좀 재밌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서 조금 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할 거야, 재밌게 난 달라 하면서 색을 이렇게 살짝 마르기 전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면은 조금 더 이제 재밌는 느낌이 나오죠? 하고 이런 데서도 살짝 섞여주시고. 그리고 밑에는 계속 물감을 좀 없애주시고, 물만 갖고 살짝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사이드 쪽에도 큰 나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연필로 뭐 스케치를 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붓으로 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또 하기도 편해요. 뭔가를 그려야겠죠? 그러면 이제 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집을 그리는데 약간 지금이 초저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초저녁이니까 약간 방 안에서 빛이 새어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빛을 먼저 칠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대충 집의 크기를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방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을 파란색을 그냥 대충 칠해줍니다. 너무 선명하게 잡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대충 높이를 이 정도 두께로 좀 잡아놓고, 여기서도 살짝 수면에 비친 이런 게 나오겠죠. 그렇고, 이거를 아예 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리를. 여기서 여기까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약간 오래된 시골 마을이니까
다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견고하게 만들면 재미없겠죠? 좀 오래돼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깨진 것도 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생각해서 잡아줍니다. 그냥 일자로 쭉 하면은 물이라는 느낌이 잘안 드니까 물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을 자기가 연출을 해봅니다. 일단은 대충 형태가 이렇게 이쪽에도 지붕이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은 뭐 창문, 이런 집을 그릴 때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노란색을 칠했으니까 그런 데는 좀다 커버를 해야겠죠? 이쪽에서도 좀큰 집도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고 창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여기 잡고 오 이상해 아 이렇게 하고 대충 칠해줍니다 이제 그리고 앞에 이렇게 우체통이나 뭐 그런 게 있어도 너무 재밌겠고 그리고 얘는 시원시원하게 거대한 창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앞에 뭔가 집 앞에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집에 그리고 이거는 옆에서 본 창문들. 하면서 색감도 살짝 변화 더 주시고.
너무 진하게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톤도 풀어주시고. 대략적으로 아 여기까지는 지붕이고 여기까지는 뭐 벽이고 그러한 것들을 경계를 살짝만 나타낸다 그 정도 생각만 갖고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색 자체가 조금 너무 재미없다 싶고 그런 데는 이 붓에다가 물만 묻혀가지고 끓여내세요. 물감을 그런데 살짝 비비고 휴지로 살짝 이렇게 닦아내고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밑색이 좀 재미없다 싶으면은 이렇게 해서 명암을 조금 살려냅니다. 그런데도 이게 주변 색보다 조금 더 진하게 칠해주고 그리고 이제 물과 경계되는 부분도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고 밑으로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 집의 크기에 맞춰가지고 이 수면에 비치는 모양이 살짝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반대쪽 이런 데서도 살짝씩 윗부분과 수면 부분 그런 데를 이렇게 살짝 잡아줍니다. 그리고 땅의 윗부분 그런 데도 조금씩 신경을 더 써줘가지고 뭐 조금 더 진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뭐 나뭇가지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얼마든지.
그리고 여기는 약간 물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데는 무슨 갈대밭이나 뭐 그런 느낌이 좀 좋겠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물 안에서도 이러한 녀석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얘네들이 나오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줄기가 나오는 시작 부분 있죠? 그런 데를 이렇게 진한색으로 땅하고 연결이 되게끔 풀어주시고, 이렇게 좀 애매한 데는 조금씩 더 진한 걸로. 그리고 위에 부분. 요런 데가 조금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좀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걸로 덮으면 돼요. 뭐 새가 날아다닐 수도 있는 거고, 앞에서 큰 나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갈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갈대가 나오는 게좀 낫겠네요. 너무 진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살짝 풀어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은 그림이 어느 정도 끝났는데요. 딱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죠. 힘의 균형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을 그릴 필요는 없는데, 얘하고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출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뭘 그리냐. 배를 그리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배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 상황하고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도전은 해봐야겠죠? 뭐 이런 배를 타본 적은 없지만, 그냥 감으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뭔가 다치 이렇게 큰 것들이 뭔가 있어도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녀석의 물에 비친 이런 뭐 형태가 됐죠. 여기 뒷부분도 물의 형태 맞춰가지고
약간 뭔가 일렁이는 이런 형태 이런 것도 좀 잡아야지 물이라는 느낌이 좀 들겠죠? 그리고 배를 갈색으로 잡았으니까 물에 비치는 것도 갈색이 이렇게 살짝 나오겠죠. 네, 배의 형태를 조금 더. 자, 이런 거할 때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자세히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분위기만. 가장 특징되는 부분만 좀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면 조금 더 재밌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여기 뒷부분 이런 데서도 자, 그리고 이 배의 핵심. 이렇게 좀 멋들어진 선. 선들도 살짝 굴곡의 변화가 좀 있어야지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여기 끝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겠죠. 보면은. 그리고 끈이 뭐 타보진 않았지만 중간에서도 이렇게 묶여 있어도 뭐 재밌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도 되게 복잡하게 여러 끈들이 있겠죠, 보면. 그리고 이 끈과 끈 사이에
아무튼 요런 배를 그려가지고 이쪽 분위기하고 이쪽 분위기에 힘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준다는 거죠. 힘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것은 서로 똑같이 그린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여기가 이 정도 있으면 최소한 거기에 맞춰져가지고 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고. 너무 똑같이 그리면은 너무 대칭돼가지고 그림이 좀 재미가 없죠. 보면은. 처음엔 연한색으로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조금씩 더 진한 걸로, 좀더 이제 정교한 형태. 그런 걸 잡으면 조금 더 재미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채화 풍경 뭐잘 그리진 못했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수채화 풍경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